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, 그러면? 일반 시민이라. 근데 전문은 왜 하신 거예요?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너무 애쓰셨어요. 어떤 걸 애쓰셨는데요? 딴 거 묻지 마세요! 아니, 알려주세요. 어떤 걸 애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? 아, 조언할 거냐.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입니다. 전두환 씨는 떠나갔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끝났는가, 이 무거운 역사적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5.18 피해자 유족분들께 따온 거잖아요.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저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를 그걸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.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됩니까?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리고 아니 술 찍지 마세요.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만. 그 역사가 하겠지. 자네가 아마 내 나이쯤 되면은 뭐 좋든 나쁘든 결론이 나겠지. 과오도 있지 않나요? 뭐 과오 없는 사람은 없죠. 모든 대통령이 다 과오고. 고인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데 지금 광주 사태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? 그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그 남아해가지고서 오는 그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? 그 방금 말씀하신 5.18은 북한군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. 그건 아니, 질문사항입니다. 그건 질문입니까? 지금 그 국민들이 아니, 달고 있는 거를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다니요. 아니, 사실인데. 그건 역사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. 역사책을 다시 보십시오. 안에서 유족분이 네, 그때 아니 그때 뭘 사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 지금 무슨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? 아니 지금 남이 지금 사과를 말하는 겁니까? 공산당들한테 사과를 받으라고요? 국민의 사과를 받으라고요? 무슨 사과를 받으라는 거야? 빨리 주십시오. 빨리 주십시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보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보라쩌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